오빠. 애썼으니까 오빠한테 뭐 해줄 거 있어. 또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아, 맛있는 참 해주려고. 이게 까무트라는 건데 당뇨에 효과가 좋대. 그래서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챙겨서 먹는 거거든. 지인이 권해서. 근데 밥을 하면 맛있어. 싱겁지도 않고. 색깔이 좀 좋지? 그래서 색깔도 단조롭지 않고 좋잖아. 맛있게 주먹밥 해줄게, 오빠. 기대하네. 응, 앉아있어. 오우샤, 잘 됐네. 맛있겠다. 와. 부들부들. 굉장히 고소해요. 네. 내가 오빠, 이게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를 뛰더라고. 근데 아는 지인이 카무트가 당뇨에 좋다고 권해서 내가 지금 꾸준히 먹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오빠, 우리도 오빠도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 맨날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챙겨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 먹어봐. 그렇게 좋은 거 좀 많이 좀 먹어봐. 바이오그룹이라고 오빠. 이게 많이 넣어서 좋은 게 아니고 7대 3으로 아, 비율이 또 있어? 비율이 있어야 된대. 적절하게 이거를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거래. 그래서 오늘 또 처음 먹어보는 카무트 주먹밥. 오빠 먹어봐. 맛있게 생겼다. 어, 맛있게 생겼어? 먹어봐. 맛있지?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네요. 의외로 맛있지? 괜찮네. 여러 가지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잘 챙겨서 먹어야겠네. 아까 차로도 드셨고. 네네. 까무트 차, 까무트 밥. 오래 씹을수록 더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것 같아. 야, 밥만 바꿔도 관리가 된다니까 참 좋은 거네, 이거. 아, 그러니까. 곡물이라 약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이나 신체에 부담도 안 주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저 그게 장점이야. 야, 이 주먹밥하고 카무트 차하고 곁들이니까 맛이 그럴듯하네. 그치? 더 좋지? 아,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